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타워팰리스. 이름은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긴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인데요. 그 당시 일반 아파트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용 헬스클럽,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하면서 럭셔리 거주의 장을 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강남 부촌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됐고요. 문득 가격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2023년 기준 99억 원에 매매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렇다 보니 누군가 타워 팰리스에 산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부자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이곳엔 뭐 CEO, 법조인, 의사 등등 사회 고위층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의 상징 타워 팰리스에서 예상치 못한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2014년 10월 9일 아침 9시 50분, 서울 수서경찰서에 신고가 걸려옵니다. 전화기 너머 여성이 침착하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잠든 남편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담담하게 고백하는 그녀는 다름 아닌 이 타워 팰리스의 입주민이었죠. 자수를 한 여성은 50대의 이 씨,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56세의 변 씨입니다. 특히나 변 씨는 100억 원대의 자산가였어요. 그는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아내 이 씨는 즉각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서로 옮겨져서도 그녀는 여전히 담담하게 진술을 이어갔어요. 사건 하루 전날이던 2014년 10월 8일 늦은 밤에 남편 변 씨가 술을 마신 채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는 잠이 오지 않는다면서 뒤척이다가 재차 수면제를 먹은 후에 잠을 청하게 돼요. 최근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수면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음 날까진 별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해가 뜬 아침 7시 50분, 먼저 일어난 아내 이 씨가 무심코 옆을 딱 봤는데 남편이 베개 없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베개를 받쳐주려다가 문득 얼굴을 보자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베개로 그냥 얼굴을 눌러서 질식사시켰다는 진술. 그리고부터 2시간 후에 경찰에 전화해서 자수를 한 거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씨가 뜬금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자고 있는 남편을 살해한 뭐 사이코패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그리 단순하지 않아요. 이 씨에겐 분명한 범행 동기가 있었는데, 그건 무려 지난 30년간 이어온 끔찍한 가정폭력이었죠. 우선 이 부부는 1984년에 결혼을 하면서 연을 맺게 됩니다. 당시 아내 이 씨는 갓 20살이었고, 변 씨는 그 당시에 불법 택시 영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결혼은 사실 첫 단추부터 좀 잘못 끼워졌어요. 아내에 따르면 그녀는 변 씨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덜컥 임신까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어찌저찌 수십 년간 살아갔던 부부. 심지어 겉으로 보기엔 뭐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변 씨는 강남 일대에서 오락실, 모텔, 여러 사업을 벌였어요. 운 좋게도 그게 다 번창을 하면서 수백 원대의 재산을 갖게 되었고요. 또그 덕에 강남 부의 상징 타워 팰리스에 거주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도 사망 당시 변 씨는 강남에 여러 개의 모텔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또그 부부의 하나뿐인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 또 부부가 당시에 몰고 있던 차량도 벤틀리와 벤츠, 고가의 외제 차량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죠. 하지만 집집마다 모두 사정이 있다고 실상은 정말 달랐습니다. 변 씨가 이렇게 큰 돈을 벌고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내내 아내 이 씨는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폭언을 하는 건 부지기수였는데 특히나 술에 취하면 어김없이 폭행이 쏟아졌어요. 하다 하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도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니까요. 근데 여기까지는 약과입니다. 애초에 이 부부가 원치 않는 성관계로 뭐 임신과 결혼까지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좀더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강압적인 성관계였다고 합니다. 결혼을 한후 남편의 요구는 더욱더 선을 넘었죠. 변 씨는 평소 아내의 손을 묶어두고
강간하는 플레이를 즐겼다고 해요. 게다가 옷을 벗긴 채 날카로운 칼끝으로 아내의 몸을 이렇게 긋는 학대를 저지르기도 했고요. 심지어 저도 이게 진짜 사실인가 싶은데 다른 여성을 데려와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거의 변태 포르노의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끔찍하죠. 아내 이씨는 어디 밖에다 말도 못하면서 이걸 참아왔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병원을 들락거렸죠. 잠깐이나마 그냥 아들 버리고 혼자라도 도망갈까 생각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건이 벌어지던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남편은 술에 취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폭력을 휘둘렀죠. 아무런 이유 없이 아내의 복부를 발로 찹니다. 아내가 이걸 견디고 있었는데 앙금이 쌓이고 쌓이다가 다음날 아침에 잠든 남편을 마주한 순간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그녀는 이런 진술을 하는 도중에 남편을 죽인 후에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고 털어놨어요. 그 증거로 투신을 위해 창문을 뜯어낸 것도 보여줬고요. 하지만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편은 이미 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내가 가정폭력을 당했는지 증명이 필요해요. 특히 사건 당일 여성 경찰이 아내 이씨의 신체를 샅샅이 살펴봤거든요. 근데 몸에서 어떤 외상은 발견되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아내는 최근 들어 남편이 티가 나지 않도록 교묘히 폭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주로 머리를 때리는 식이었대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습니다. 숨진 변 씨의 부검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나죠. 변 씨 머리에서 상흔이 발견돼요. 그리고 손목에 결박당한 흔적이 있는 겁니다. 어? 이게 좀 수상한데? 경찰이 추가 수색을 통해서 이 아파트의 쓰레기장에서 아내가 버린 케이블 타이와 행주를 발견해내요. 즉 그녀는 단순히 남편을 베개로 눌러서 질식사시킨 게 아니라 케이블 타이와 행주로 남편을 결박한 정황이었죠. 그렇다면요, 잠든 남편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죽였다라는 이 씨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손목을 묶었다는 건 치밀하게 살인을 준비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고 보니 이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내는 케이블 타이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수상하죠. 이때 검찰은 결정적으로 아내 이 씨의 범행 방식을 지적합니다. 그녀는 1차로 잠든 남편의 손목을 행주로 감았고요. 그 위에 케이블 타이를 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의아했죠. 왜냐하면 보통이라면 그저 케이블 타이로 결박을 했을 텐데 그거에 급급했을 수 있잖아요. 잠든 피해자가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니까. 근데 굳이 거기에 또 행주까지 덧댔다? 이건 결박흔이 나타나지 않게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발적인 범죄라고 꾸며낸 거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이씨 측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일단 케이블 타이가 애초부터 집에 있었던 건 다름 아닌 남편 변씨 때문이래요. 그가 평소 과학적인 성행위를 즐기면서 케이블 타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아내의 몫이었죠. 아내는 그럴 때마다 이 케이블 타이로 묶이는 감촉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거기에 행주를 덧댔다고 해요. 그래서 사건이 있던 그날도 아내는 그저 버릇대로 행주를 덧대서 사용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또 잠든 남편을 묶어놓은 것은 그가 깨어나서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서였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한 굳이 이것들을 쓰레기장에 내다 버린 건 단순히 집안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치운 거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밝힌 대로 이 씨는 범행이 벌어진 직후 투신을 할 작정이었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건이 끝나고 누군가 집안에 들어올 텐데 그때 더러운 집안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 과정에서 별 생각 없이 케이블 타이와 행주도 내다 버렸다라는 설명. 또한 여기에 대해 경찰에 특히나 밝히지 않은 건 자수를 한 후에 뭐 워낙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이게 앞뒤가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그렇다면요. 그 남편의 머리에 남아있던 상흔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그게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서 수면제까지 먹었잖아요. 그러다 베란다에서 홀로 넘어지면서 생긴 흔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변씨를 자기가 직접 침대로 옮겨줬다고 말했고요. 아, 이렇게 양쪽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가정폭력에 의한 우발적인 범죄였다라는 아내의 주장, 그리고 이걸 의심하는 검찰의 입장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아내 쪽 변호사는 과거 그녀가 당한 남편의 폭행을 입증하기 위해서 병원에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실제로 그 아내는 코, 눈뼈, 각종 골절 진단서와 수술 소견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변씨, 그 남편의 변태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증거로 집안에서 나온 음란물 비디오도 제시됐고요. 반면에 검찰은 아내가 1년 전부터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떠한 진료 기록이 없다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병원을 가긴 했지만 대부분 영양주사나 비타민 주사를 맞은 기록이더라고요. 게다가 그녀가 과거에 남편으로부터 두 번이나 고소당했던 전적도 새롭게 드러납니다. 그 이유가요, 다름 아닌 간통죄더라고요. 지금 보면 폭행당한 기록도 없고 간통을 했다는 기록하에 이 아내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게 검찰의 입장이었죠. 그럼 검찰 측이 생각한 그녀의 살해 동기는 무엇일까? 검찰은 그녀가 남편이 수백억 원대 자산가니까 그 재산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계획살인을 했다고 해석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작 의문이에요. 왜냐면요, 사건 당시 아내와 남편은 이미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또 무슨 말이죠? 사건이 벌어지기 10년 전입니다. 그때 이들은 이미 법적으로 남남이 됐어요. 위장이혼을 한 거죠. 왜 그랬냐면 그 시기에 아내 이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고 그러면서 뭐 채무와 같은 법적 책임이 부부에게 넘어올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고자 위장이혼을 감행했고요. 그렇게 쭉 산 지가 벌써 10년째. 그러니까 호적상으로는 가족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 남편이 죽더라도 재산이 이씨에게 상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돈 때문에 살해한 거다라는 검찰 측 주장은 쉽사리 납득이 안 되죠. 2015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씨의 아들도 증인으로 참석했어요. 그는 증인석에 서서 엄마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죠. 아들은 어머니가 저를 임신한 건 축복이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후 공판은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배심원은 여성 6명, 남성 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예비 배심원 2명을 제외한 9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이 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돼요. 재판부 역시 그녀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고요. 하지만 그녀에게 최종적으로 내려진 형량은 징역 4년형입니다. 이런 다소 적은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아내가 변 씨를 살해할 무렵 폭행을 당했다고 보진 않는다. 그녀는 남편이 저항하지 못하게끔 결박하고 또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 따라서 아주 용의주도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 아내 이 씨는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진 인격 모독, 폭행, 폭언, 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 또한 그녀가 신경성 우울증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또 반성하고 있는 점, 게다가 유족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 라고 밝히게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녀의 가정폭력 피해 사실도 인정해 준 겁니다. 여기에 이 씨 측과 검찰 모두 각각 항소했어요. 검찰은 망자는 말이 없다 라면서 객관적인 증거를 더 면밀히 살펴줄 것을 요구했고요. 최소 징역 10년형을 주장했죠. 반면 아내 측 변호인은
지난 30년간 이어진 가정폭력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을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신감정이 진행되었고 이 씨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소심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4년형을 유지합니다. 이 씨가 아무리 가정폭력의 희생자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지 않은 채 생명을 해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꼬집었어요. 그렇다고 형이 는 건 아니었고요. 한편 범인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정말 내내 담담한 태도였습니다. 별다른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최후 진술에서 내 아들이 영원히 힘들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프다. 내가 세상을 너무 몰랐다.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송하다. 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왜 이 씨가 30년간 그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참고 살았는지 거기에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미 법적으로 지금 이혼했고 남남이잖아요. 그럼 그냥 남편 곁을 떠나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요. 현실적으로 그녀가 그 가정을 벗어나기 매우 어려웠을 거라고 추정해요. 이미 수년간 남편의 통제하에 살아왔고 또 혹여나 신고를 하면 도망가면 그 행위 자체가 남편에게 더 큰 보복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당시 이 씨의 경우는 좀 더 복잡했어요. 사실 이 씨의 친정이 이 남편에게 돈을 좀 빌린 겁니다. 근데 다 갚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 아내가 나만 도망가더라도 남은 친정 식구들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폭력을 꾹꾹 참으면서 30년을 버틴 것으로 보이죠. 오늘의 사건은 강남 부의 상징 타워 팰리스에서 벌어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화려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이잖아요. 하지만 결국 가정폭력은 부자든 서민이든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씁쓸한 사실을 일깨워줬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으며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라는 단순한 개념에 우리가 혹시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아, 물론 행복을 위해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걸 모든 걸 가졌다고 행복까지 가졌다고 생각하진 않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그 파인 다이닝을 가진 못해도 가족끼리 오붓하게 집밥 먹는 그 일상이 누군가는 굉장히 부러워할 행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2000년 5월 24일 이른 새벽. 정막을 깨고 쓰레기차가 모습을 보인 곳은 경기도 과천시 벼량동에 있는 중앙공원이었습니다. 수요일이었던 그날은 과천 주민들이 전날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환경미화원분들이 수거하는 날이었죠. 새벽부터 많은 작업을 하던 한 환경미화원이 공원 근처에서 두툼한 비닐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음식물도 아닌데 물컹함이 느껴졌고 어딘가 꽁꽁 싸매어져 있는 게 수상했어요. 그래서 이 환경미화원분이 설마 하는 생각에 봉투를 열어보고는 이내 주저앉고 말았죠. 안에 들어있던 건 도망난 사람의 발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우선적으로 나머지 시신 부위를 찾기 위해 인근 모든 쓰레기통을 뒤지게 됩니다. 그러자 곳곳에서 도망난 신체가 속속 발견되기 시작해요. 동네 공원 쓰레기통뿐만 아니라 인근 지하철역, 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까지 총 11군데였습니다. 그 찾아낸 부위도 손, 발, 몸통, 팔뚝까지 다양했어요. 그런데 종합을 해보니 그것은 한 명의 시신이 아닙니다. 남성 한구와 여성 한구 이렇게 두 명이었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시신에는 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신원이 파악됐죠. 피해자는 과천시의 모 아파트에 살고 있던 60세 남성 이 씨와 부인 50세 황 씨였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20대가 된 장성한 아들 두 명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던 중이고 둘째 아들은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만약 부부가 집에서 변을 당한 거라면 둘째 아들 역시 위험할 수도 있겠죠. 경찰은 급히 집으로 달려갑니다. 한참 초인종을 눌렀지만 이상하게도 집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문을 강제로 열려던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건 24살의 이은서, 이 집의 둘째 아들이었죠. 뭐 혹시 자느라 소리를 못 들었던 걸까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이은석의 모습이 굉장히 침착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경찰은 그에게 부모의 사망 소식을 알렸어요. 그런데 이은석이 놀라기는커녕 고개만 떨굴 뿐이에요. 경찰은 물었죠. 부모님이 몇 시에 나가신 거냐? 그동안 당신은 어디에 있었냐? 이렇게 질문을 이어가는데 그럴수록 이은석의 목소리가 떨리고 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우선 경찰은 집안을 둘러보기로 합니다. 뭐 봤더니 겉으로 봤을 땐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요. 하지만 얼마 후 과학수사대가 도착을 해서 루미놀 반응 검사를 시작하자마자 거실과 화장실에서 다량의 혈흔 반응이 포착됐습니다. 그 길로 이은석은 곧장 경찰서로 이송되었죠. 수사가 시작된 지 3시간 만에 마침내 그는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습니다. 자기가 부모를 죽이고 도망냈다는 자백이었죠. 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에 앞서 우선 경찰이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은석의 형이자 부부의 첫째 아들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게 형의 반응이었어요. 동생이 부모를 죽였다라는 이 충격적인 소식에 형이 담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동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식에서 벗어난 반응. 사실 이것 때문에 형은 나중에 공범으로 의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확실했기 때문에 혐의를 벗었고요. 부모를 죽인 아들, 게다가 동생을 이해한다는 형까지. 도대체 이 가족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범인 이은석, 그는 1976년생으로 해병대 장교 출신 아버지와 또 서울의 명문여대 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군에서 전역을 한 후에 대기업 부장으로 일을 했어요. 덕분에 이 가정은 뭐 경제적으로 꽤나 유복했죠. 겉으로 봤을 땐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 안은 지옥과도 같았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일단 굉장히 엄격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본인이 군인 출신이라는 자부심도 굉장했고요. 그래서 두 아들을 마치 부하장병 다루듯이 대했다고 해요. 군인 시절에 뭐 업무상 길게는 세 달씩 집을 비우곤 했었는데 그렇게 오랜만에 집에 와서도 아들들한테 살갑지 않고 본체도 하지 않을 만큼 냉정함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 자식들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게다가 폭언도 잦았는데 툭하면 넌 사는 놈이 왜 그러냐? 이런 군베이 같은 자식? 막 이렇게 비하하기 일쑤였고요. 또한 그는 자식 양육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그건 엄마의 몫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문제에는 뭐 별다른 책임도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 이 형제는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엄마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사정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일단 형제가 어릴 때부터 부부가 각방을 썼을 만큼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또 여기에는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부관계가 애초부터 철저한 이해관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은석의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야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장래 희망이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현실적으로 그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을 대신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처럼 군인 출신인 남자를 신랑으로 골랐던 거죠. 하지만 자신의 이런 포부와는 달리 남편은 군에서 진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결국 군에서 전역을 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부부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후 어머니의 이 못다 이룬 꿈은 고스란히 아들들에게 전가되기 시작했죠. 주변인들에 따르면 그녀는 허영심이 많고 욕구불만이 강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완벽주의 성향에 짜증도 자주 냈고요. 그녀 또한 자식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교육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교육보다는 좀 더 학대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나마 장남인 아들한테는 비교적 관대해요. 뭐 그렇다고 첫째 아들이 학대를 안 당한 건 아니고요. 성격상 이 형은 좀 동생에 비해 부모에게 난 싫으면 싫다라고 적극적으로 반기를 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덜 고통받았다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 여러분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 부모가 애를 얼마나 학대했다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제 3자의 입장에서 그 성장 과정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일례로 두 아들은 부모에게 단 한 번도 생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둘째 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약했기 때문일까요? 이은석은 부모의 학대와 강압에 타깃이 되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신발끈을 왜 잘 못 묶니? 너 시계를 왜 볼 줄 모르니? 이런 일로 몽둥이로 심한 체벌을 받았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너 왜 이렇게 밥을 늦게 먹니? 라는 이유로 젓가락이 날아온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입안에 억지로 밥을 가득 채워넣고 화장실에 가서 토하게 만들기도 했죠. 또 더 성장해서는 하라는 공부나 안 하고 만화만 그리냐? 이런 이유 때문에 머리카락을 뜯기고 또 누군가 집에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 메모를 잘 적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은석의 부모는 폭언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야, 너 이럴 거면 나가 죽어라. 너 그냥 싹수 노래. 이런 이제 학대가 계속되니까 굉장히 견디기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중학생이 된 이후에는 더 심해졌다고 해요. 하루는 공부를 하다가 깜빡 졸게 되는 걸 엄마에게 들키게 됩니다. 엄마가 이은석을 다짜고짜 폭행하기 시작했죠. 너 이렇게 해서 서울대 가겠니? 어? 야, 너같이 모자란 자식은 난 필요 없어. 이때 중학생이었던 이은석은 정말 한강에 투신할 마음이 생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걸수록 이은석이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해갔어요. 결국엔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좀 그를 괴롭히는 무리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때 그와 좀 더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친한 친구들이 있었다면 어쩌면 자신의 고통을 좀 나눌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가족폭력 외에도 학교폭력을 동시에 경험하며 성장했고 사춘기 그 예민한 시기에 이건 아주 씻을 수 없는 큰 아픔으로 작용했죠. 하지만 혼란한 가정, 학교 생활과는 또 반대로 학업 성적은 뛰어났습니다. 고3을 무사히 마쳤고 그는 마침내 고려대 공과대학에 진학하게 돼요. 아니 이 정도면 사실 잘했다고 칭찬 들을만 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서울대가 아니고 고려대? 최고의 명문대에 가지 못했다면서 너는 멍청하다, 너는 부족하다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대학을 입학한 이후 그는 공군에 입대합니다. 총 20개월간의 군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때 이은석의 부모는 단 한 번도 면회를 온 적이 없어요. 여기서 이은석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추후 살해 동기 중 하나로도 이 일을 언급했을 정도죠. 이게 상대적으로 형이, 장남인 형이 군복무를 했을 때는 부모가 면회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자신 때는 오지 않으니까 그 서운함이 더 배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편 이은석의 형, 그는 뭐 서울의 중위권 대학을 다녔는데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폭언을 들으면서 성장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성인이 되고 나서 집을 나갑니다. 부모와 떨어져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근데 이때 부모의 반응이 당황했죠. 그러면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나름의 관심을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형은 이런 식으로라도 자신의 의견을 좀 내비치고 스트레스를 발산했기 때문에 동생에 비해서 그 쌓여있는 분노가 덜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애초에 이 부모는 이은석보다 형을 더 편애하긴 했어요. 그 예로 형이 독립할 아파트를 이제 마련해야 했을 때 부모는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아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동생이 형집 이사를 도와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막, 집 어땠냐 막 꼬치꼬치 물었다고 해요. 근데 이윤석이요, 뭐 그냥 괜찮아요 하면서 이제 제대로 대답을 못하니까 또막 화를 내게 되는데요. 이때 이윤석은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와 장작 4시간 동안 말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가 어머니에게 보인 적극적인 반항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윤석이 살인을 저지르기 열흘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때 이윤석이 어머니한테 왜 이렇게 우리 형제를 괴롭히냐라고 토로했어요. 그러자 어머니 반응은 야, 너 정신병원 좀 가야겠다. 2000년 5월 11일입니다. 이번엔 아버지가 이 모자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는 일을 알았고 둘째 아들을 야단치기 시작합니다. 이은석 또한 울면서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지만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야 자식아 너 그런 건 그때그때 얘기를 해야지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라면서 도리어 그를 비난했죠. 우리도 어릴 때 이런 말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은석은 이때 나는 도저히 부모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 6일간 그는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 완전히 방에 틀어박혀 있어요. 식사는 부모가 외출을 했을 때 잠깐 나와서 먹었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식탁에 밥을 챙겨 두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도 아들이 하도 방 안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장문의 편지를 쓰기도 했죠. 이 편지의 내용을 좀 보면 초반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잘못을 좀 반성하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중간 이후부터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 정도 혼도 못 내냐? 어? 야, 그건 폭력도 아니야. 네 자신이 좀 잘못된 점을 생각해 봐라. 라면서 역시나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당일이던 2000년 5월 21일 새벽, 방에서 나온 이인석은 아버지가 애지중지 아끼던 양주 한 병을 꺼내서 벌컥벌컥 마구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는 먼저 어머니가 홀로 잠든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았고 미리 준비한 망치로 그녀를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머니를 죽이고 나니까 이 살인을 했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약 4시간 동안 방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민했죠. 아침에 아빠가 깨면 어떻게 생각하려나? 혼이 날려나? 아니면 나도 죽이려나? 그렇게 4시간의 고민 끝에 그가 결정한 건두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고 같은 방법으로 그를 살해합니다. 조용한 집안에 혼자 남게 된 그는 이후 이틀에 걸쳐 부모의 시신을 토막내게 되죠. 그리고 그걸 100리터 쓰레기 봉투에 나눠 담아서 여러 장소에 유기했던 겁니다. 왜 시신을 토막내기까지 했냐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분노, 보복에 대한 행동은 아니었다. 다만 너무 무서워서 이 모든 걸 없던 일로 하고 싶어서 저지른 일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뭐 토막을 내서 뭐 보이지 않게 숨기면 살인이 무마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은석이 그렇게 검거된 후에 과천종합청사 옆에서 그동안 경찰이 찾지 못했던 부부의 머리 부분이 수거됩니다. 또 시신을 절단할 때 사용된 쇠톱도 분리수거하면서 발견되었고요. 이후 재판정에 서게 된 이은석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인 2001년, 그때 2심이 진행됐는데, 뜻밖의 사람이 그의 편에 서게 되죠. 바로 형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이 저지른 살인은 분명 끔찍한 범죄라고 못 박았어요. 하지만 말미에는 이런 말을 남겼죠. 우리 부모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만큼의 애정만 우리에게 줬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에 당시에 앉아있던 방청석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은석의 정신감정 결과를 좀 보면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어요. 이게 좀 참작이 됐고, 재판부는 그동안 이은석이 당해온 이 가정폭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결국 사형 판결을 뒤집고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게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은석은 현재까지 국내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오늘 사건은 다른 사건과 좀 다르게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스토리인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씁쓸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납니다. 그 이은석의 죽은 부모 또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점이 드러난 거예요. 어머니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학창시절에 소설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을 만큼 굉장히 강압적인 배경에서 있었다는 게 밝혀져요. 아버지 역시 어린 시절 형만 편애하는 부모에게 큰 증오심을 보였는데 심지어 이 아버지는요 이은석과 성격이 아주 놀랄 만큼 비슷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아픔을 가진 이 부모가 자식을 낳고는 자기들이 겪은 그대로를 아이들한테 보여줬던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길 부모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서 자기가 당했던 걸 자식에게 되물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너무 안타깝죠. 최근 한 방송사에서 이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거든요. 이후 이은석이 방송사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나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살인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라고요. 여러분, 가정폭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오늘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드라마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큰 인기를 끌었던 더 글로리 아시죠? 여기서 모녀를 무자비하게 학대하는 잔혹한 아버지 한 명이 등장해요. 술만 먹고 오면 엄마는 물론이고 중학생, 고등학생 딸까지 막 얼굴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고 또 돈 뺏고 정말 이 모녀가 살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남편 또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는 딸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시청을 했었죠. 비단 그런 일이 드라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 고통의 주체를 죽이는 것이 최선의 답이 아닌 것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